그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추는 아주 쉬운 요령 하나. 그게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그 왜 물이 반 딱 찬 이렇게 이게 컵에 물이 반이 딱 찬 이 컵을 놔놓고 그냥 그 사람 미래를 봐주는 게 점치는 것 똑같다. 딱 놔놓고 자 어떻게 보이세요 하면 딱 두 종류가 나와. 반밖에 없네.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반이나 있네. 그렇게. 이걸 가지고 그 사람 미래를 내다보면 제일 쉽게 그것도 100% 맞출 수가 있어요. 이 생년월일로 사주 팔자 간 사람 보고도 다 알아맞출 수 있어요. 오늘부터 용하게 이제 알아맞추니까 하라고. 너무 쉽지? 반밖에 없네 했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노력해도 음매가 돼. 뭐든지 자꾸 음매. 이 동네로 가게 돼 있고 반이나 있네 한 사람이 이런 자꾸 있네로 가요. 그게 자꾸 나오는데 너무 쉽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.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에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. 사람을 볼 때도 그냥 신랑은 그냥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러면 그 낫다가 아니에요. 그러면 자꾸 자기는 낫다니까 좋은 일이 쭉쭉쭉 생기잖아요. 없는 것보다 낫다. 근데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. 그러면 제가 자기는 그다음부터 계속 힘들어. 이렇게 내가 보는 관점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. 똑같은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진다.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. 이걸 안에서 찾아보지 않고 겉으로 하는 노력이 있지. 막 새벽부터 일찍 해서 열심히 하고 막 겉으로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된다. 그 안에 무엇 가지고 겉으로 하고 있나. 그 안에 들은 게 훨씬 더 위력이 세서 나를 좌지우지한다. 이걸 꼭 아셔야 돼. 덕분입니다. 덕분스쿨에서는 매 주말마다 수련을 열고 있습니다.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대전역에 오시면 대전역 동광장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. 9시 반에 출발합니다. 그리고 첫 번째, 세 번째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, 부산 관광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. 그 버스를 이용하시면 덕분스쿨 오시기가 편안합니다. 여러분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덕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